엄마 좀 속상해. 아무리 밤이 늦었다지만 어떻게 바로 문화나 사회든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.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그랬지. 겨우 체한 걸로 엄마랑 아저씨 곤히 주무시는데 깨우기 그랬단 말이야. 그깟 잠이 문제야? 네가 아픈데? 다들 왜 이렇게 나한테 과민 반응인지 모르겠어.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날 아끼고 걱정해 그러는 건 알지만 다들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노심초사. 왜 그래? 형진이랑 무슨 일 있어? 오빠가 여기 들어와 살겠대. 뭐? 형진이가? 어젯밤에 그러더라고. 나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들어와 살겠다고. 내가 마음이 안 놓이나 봐.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? 오빠가 무슨 마음인진 알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, 그건.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? 오빠랑 결혼 안 되는 거 알고도 아빠 노릇은 하라고 했고 오빠도 흔쾌히 받아들였어. 그래서 지금까지 오빠랑 나 남들이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겠지만 푸른이 예비 엄마, 아빠로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점점 이게 내 이기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. 이기심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오빠를 푸른이 아빠라는 족쇄에 가둬놓고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. 서우야, 이럴 거면 오빠가 애초에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론이라면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야지. 그땐 이런지야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오빠를 내 옆에 묶어두고 있단 생각이 들어 자꾸. 왜 그런 생각을 해? 네가 묶어둔다고 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니야. 형진도 충분히 생각했을 거고 또 형진이한테 아빠 노릇까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독선이지.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자꾸 옆에서들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약해지고 기대고 싶어져. 난 그게 싫어. 알겠어, 네 말. 시간을 가지고 형진이랑 더 깊이 속내를 털어놔봐. 뭐든 좋은 게 좋은 거다 감추고 누르는 거 좋지 않아. 지금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네 솔직한 심정 형진이랑도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. 알겠어. 그렇게 할게.